제8장 사악한 헤롯 왕.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. 헤롯은 왕자리를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. 헤롯 왕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.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인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. 헤롯 왕이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요셉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.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헤롯 왕의 병사들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아기들을 전부 죽였을 때 애굽에 있었습니다. 헤롯 왕이 죽자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전하게 지냈습니다.